네, 어제 제주시 노영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야구방망이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가해 운전자는 20대, 피해 운전자는 40대였습니다. 경찰은 이 20대 가해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차량 앞을 가로막은 승용차. 한 남성이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 꺼내듭니다. 바로 야구 방망이입니다. 그러더니 누군가를 향해 달려듭니다.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시 45분쯤. 제주시 노영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차량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또 다른 40대 남성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. 두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. A씨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70cm가량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을 세 차례 내려쳐 다치게 했고,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서로 2층에서 싸우다가 목소리 못 이기셨는지 이제 렌트카 운전자분이 트렁크에서 야구 배트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격을 하고 있었어요. 막으시면서 피하고 계셨고 이제 그 사이에 경찰 차량 2차 이렇게 오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위협 운전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면서 위협적으로 운행을 했다고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운행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